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2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난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어,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예원 선교 대회가 진행되는 주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어떻게 선교 축제를 많이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당과 교회 방향에 맞춰서 이제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선교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237 선교 시대의 주역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선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초대 교회에서 이제 이방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로 초대를 옮기신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선교를 내 삶에 있어서 당연하고도 절대적인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가 선교의 원팀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팀이었던 이 바울 팀의 구성원 다섯 명은 인종, 재력, 출신지 그리고 배경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으로 원리스를 이룰 때 하나님이 성교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때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237 성교의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둘째 대지는 선교의 동력이었습니다. 선교는 성령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선교의 동력이고 우리가 이3 7선교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보고마 이3 7보고마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전도와 성교의 열매 맺는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예 틀이 깨어지고 이제 전도와 성교의 귀하게 쓰임 받는 새틀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바로 셈족의 후예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가리고, 이제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이 셈이 이제 셈족을 이루면서, 그 셈족을 통해서 데라야들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에 이미 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갈대아우를 떠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가던 중에 끝까지 가지 않고 하란이란 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데라의 이름의 뜻은 연기하다라는 뜻이고 <laughs> 하라는 열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라는 갈대우르에서 북쪽으로 960km나 떨어져 있었던 아주 멀리 있었던 도시인데 이 하라는 교통의 요지였고 그리고 굉장히 번성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살기 좋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는 데라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갈대아 우르처럼 달 신을 숭배했다고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아버지 데란 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사 24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 하란에서 15년이나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죽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데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움직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받지 않은 데라는 하나님의 언약성취를 지연시키고 그리고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대라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아무런 갈등이나 질문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쉼 없이 나간 것입니다. 이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예언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강단에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아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내가 알게 됩니다. 내 감정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인간은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돈 돈이 최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돈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돈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성실하게 보이고 참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는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라처럼.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강단 말씀을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과 내 수준이 약간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언약의 여정요 작품이 될줄 믿습니다. 이제 강단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언약 성취에 쓰임 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택과 도전입니다. 본문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데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유의 기준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이 즉시로 주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제달아갔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발달한 을 곳이고 또 유프라테스 강 주변이기 때문에 식수가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 문화가 꽃피던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 이 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뭡니까 그바벨탑지었던그 곳인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 중심의 문화가 꽃피었던 곳이고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때 그렇지만 육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갈대오르가 아주 발달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네. 활성화돼. 그런데 이 하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교통의요지고 그리고 경제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은 히브리서 1 1장8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우르 지방에 살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멀고도 미지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왜 가본 적도 없고, 뭐 우리 지금 우리는 안 가도 다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는 미지의 땅이에요.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렇지만은. 어,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만 하더라도 500km가 됐고 그리고 어, 험하고 물도 없었고 그리고 섭씨 50도에서 6 0도의 아주 이 정말 살인적인 더위에 강도도 만날 수 있는 아주 험난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옛 틀을 깨고 믿음의 선택과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런 굉장한 축복을 주셨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단했던 아브라함에게 육적으로도 가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믿음의 거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변화를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틀을 다 깨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내가 더 좋은 것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 신앙 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에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고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익숙했던 나 중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은 뒷전 뒷전이고 돈의 노예가 되어 노예가 되어 살았던 그런 물질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영적 사실 하나님의 소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내 출세와 이 성공에만 이제 초점을 맞췄던 성공 중심에서 중심의 예틀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그냥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고 세 번을 강조하신 거예요. 왜냐 이때 당시에는 고대 이 근동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모여 산 것입니다. 그런데 친척이 많으면 그만큼 유지인 거예요. 그데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에 이제 그 노출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다 예틀을 깨고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더 이상은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틀을 깨야 되는 것이죠. 이제 생사와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헌금 생활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성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자리에서 한 걸음씩만 믿음의 선택과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영혼과 그리고 2, 3, 7 살리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러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의 주역이요 삶 운동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 말씀을 붙잡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 뭐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결단하기가 힘든데 이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믿음의 선택과 도전을 하고 예틀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 은혜 속에만 있으면 그러면 어, 되어지는데 이제 예배 속에서 내 안에 마음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이제. 어, 찬양도 하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배와 훈련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계속해서 인도받을 때, 내가 그 받은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해도, 내가 은혜만 받아도, 내가 그렇다고 깨닫기만 해도, 아멘이라고 그렇게 내가 말씀을 받기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뇌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복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으로 들어간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잠재식 의 무의식 속에서 이내 생각과 마음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믿음의 행동이 또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므로 이제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 237 복음화할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